황교안 대표님의 단식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해유와 안정을 빕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청와대가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회담을 자제해달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고 물었는데요.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이혜훈 의원, 민주당 마포울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 비위 첩보를 준 게 맞느냐, 줬다면 누가 줬느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시인을 했죠. 시인이라기보다는 수많은 비위 첩보가 그러니까, 내려가기 때문에 네. 내가 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첩된 그 문건을 공개하면 될 거 아니냐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첩보를 입수를 했고 그다음에 첩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식과 절차를 따랐는지를 보면 네. 이게 과연 하명 부당한 수사인지 아니면 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규명이 될 거니까 이런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는 민정비서관 쪽으로 첩보가 왔고 네. 이것을 반부패 비서관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 이첩 과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찰로 갔고 경찰에서 울산지청으로 갔겠죠. 네. 울산지청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에 다 넘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본이 검찰에 지금 보관 중이니 검찰에서 그걸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그럼 이제 경찰도 아니고 경찰로 네네. 달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 처음에 사본 공개하면 안 돼요? 처음에 감찰반원들이 그 비위 첩보를 가져왔을 때 누군가 보고했을 것이고 그 서류가 청와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관계자 진술을 보면은 네. 공식적인 문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규명이 돼야죠. 이게 공식적으로 네. 만약에 진행된 일이면 네. 그럼 공문 등록도 될 거고 내려갈 때도 이관이나 이첩할 때도 정상적인 공문으로 다 갔을 텐데 그게 과연 공문으로 갔는지 지금 보면 그냥 문건으로 이렇게 인편해 줬다는 거잖아요. 네. 문건으로 그냥 인편해 준 건지 공식적인 모든 수사 과정에 적합한 걸로 이제 공문으로 등록도 하고 네.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이게 규명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지역 활동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국회의원한테 보고가 되고 국회의원이 담당 보좌관한테 넘겨주고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청와대 일이 그렇게 국회의원들 직원 8명 있는 그런 구멍가게하고 비슷하게 되면 안 되죠. 아니 구멍가게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어쨌든 올라온 첩보를 예를 들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지시를 했거나 전화를 했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반부패 비서관 쪽에 전달했고 여기서 경찰 쪽에 그럼 이런 첩보가 있으니 한번 알아봐라.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천이 발표되자마자 오전에 10시 40분 기사가 첫 보도더라고요. 지방선거 석 달 전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발표가 되자 그날 오후에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어찌됐거나 간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혹을 받을 만한 않다. 그런 네. 거죠. 어쨌든 뭐 배나무 밭에 가서 가끔 고쳐 쓰는 그런 행위들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어제 청와대 입장은 원론적입니다. 수많은 비위 첩보가 왔는데 감찰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그걸 관련 기관에 내려보내지 그럼 청와대가 꿀꺽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말은 맞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그게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됐는지는 공문 등록이 돼 있느냐 등등 네. 공식적으로 처리가 됐느냐를 봐야죠. 그냥 네. 인편에 그냥 문건을 슬쩍 줘서 야 이거 혼내 이렇게 한 건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는 분명히 무슨 제보나 첩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또 그걸 가지고 네. 뭐 전달도 안 하고 그러면 청와대가 누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첩하는 것은 네. 통상적인 절차이고 저는 합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첩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청와대 들여다보겠다는 뜻인 거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직권남용 이런 걸 떠나서 그 윗선에 누가 있느냐를
밝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의 의도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네. 이걸 또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조 전 수석은 그때 세 명이서 이야기해서 아 그건 다른 건이군요. 다른 건인데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네. 얘기는 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수많은 제보 중에 네. N분의 1이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조국 먼지털이 수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중앙지검을 옮겨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처럼 네. 보여요, 저는. 자, 이거 하나만요. 석연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 뒷부분도 정말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울산시장이 된 사람이 조국 전 수석과 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입니다. 참 공교롭죠. 그러니까 지금 불거져 보아서 퍼즐을 맞춰서 이제 네. 그렇게 어떻게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사후에 억지 해석 그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를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세 네. 분이 가깝다는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저는 조국이 관여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든지 간에 예를 들면 조국하고 상관이 없는 걸로 설사 규명이 난다 하더라도 네. 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행동한 거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조격도 네. 포함되지만 어쨌든 이게 선거 개입용 수사였냐 부당한 하명 수사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공수처 도입하자고 지금 야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수사로 사람 털어서 의혹 제기만 하고 나중에 결국 이게 무혐의로 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기소가 된 것도 있지만 무혐의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혐의로 난 결과가 난 것조차도 마치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선거 전에 압수수색하고 네.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혐의 사실을 공표하고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옛날에는 군부 독재 정권이었지만 네. 지금은 수사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논의되는 마당에 네. 굉장히 이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근데 이제 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저 그렇게까지 했는데 시장실을 선거 앞두고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부분 중요한데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건 이 의원님답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단정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선거 개입 수사인지 아닌지 밝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만요. 네. 아무리 선거에 있다고 해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문제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수사 과정 속에서 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없었냐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검경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운하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경찰 중에 한 명, 사실 경찰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알죠. 네. 그래서 무리해서 본인이 속된 말로 좀 오버해서 수사를 키워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고소고발 들어간 게 선거 끝나고 6월 선거 끝나고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근데 검찰은 왜 이걸 지금 조사합니까? 6월 지나서 검찰이 조사하려면 최소 지난 겨울쯤에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써야죠. 검찰은 이 카드를 왜 지금 씁니까? 아마 울산지방검찰청에 있을 때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이걸 민기적거리지 않았을까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네. 검찰도 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건 규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국민들도 결정을 내릴 때 이게 굉장히 중대한 판단 자료가 네.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네. 건이라면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네.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 타이밍에 또 들고 나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백원호 민정비서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석연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자, 거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첩보가 있었다 치지만 해필용 왜 공천받은 날 그걸 압수수색하면서 대대적으로 혐의 사실을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알립니까? 그러게요. 그게 자, 더 문제인 거죠. 드러나겠죠. 드러나길 예. 기대해 보고 법원이 영장을 내줬으니까. 네. 황교안 대표 어젯밤에 11시쯤 일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병원 가서 한두 시간 만에 의식은 찾으셨다고 하고요. 네. 나경원은 사진 더 있습니까? 네, 급하게 어제 병원으로 옮길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네, 부인이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전혀 의식이 없어서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고. 네, 여기까지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준비되면 들어볼까요? 대표님께서 천만 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정말 이 정권은 참 비정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당대표께서 오랜 시간
그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쳐야지 반응이라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비정한 정권이란 말 두 번이나 했고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금수만도 못한. 누가 금수만도 못하다는 거죠? 여권에 대해서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네. 금수 말고 네. 날짐승, 네, 들짐승, 네, 네, 네. 길짐승 보다 못한. 네. 우선 뭐 의식이 돌아오셨다 그러고 뭐 그리고 어쨌든 그럼 건강 회복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추위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세월호 때 24일간 단식을 해봤고 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23일간 했었어요. 그런데 5일째인가 지나자마자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좀 뜬금없었지만 주변의 측근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오버토킹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병원에 가셨으니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는 단식하지 마시고 네. 국회에 들어오셔서 야당 대표가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네. 아무런 수단이 없어서 극단적인 상태에 몰려서 하는 분들이 단식을 하는데 제일 야당 대표가 지금 독재 정권도 아니고 단식을 저렇게까지 네.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신보라 의원 이어서 단식하는 사진 보면 영상인가요? 사진입니까? 사진 보면서 이혜훈 의원님 말씀 드릴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나도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다라는 프레이즈를 걸고 정미경 최고와 최고위원과 신보라 의원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죠. 대표가 단식을 하다 쓰러졌는데 그러면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앉아서 따뜻한 방에서 밥 먹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일견 당연하다 그 생각은 드는데 네. 남자분들은 어디 가시고 저 여성 두 분만 하시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박지원 의원은 성공한 단식이라고 평하던데요. 일단 당내 불협 화음을 다 없앴어요. 예,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국가적인 위기는 아직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개인의 위기는 잘 넘겼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퇴진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았고 또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책에 대한 책임 추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단식으로 그걸 잘 막으셨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 단식 과정을 보면서 조금 극우적인 그룹들하고 너무 네.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 게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되고 네. 어떤 후폭풍으로 돌아올지는 좀 더 두고 볼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단식 전부터 또 단식 과정에서 매우 극단적인 우파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부분은 사실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나 변혁 측의 의원님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중도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우와 상당히 우파 중심 세력들은 어차피 지금 다 한국당 지지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단식으로서 얻으셔야 되는 외연확대는 중도거든요.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 보수. 네. 근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같이 가기 어려워 보이는 극우들하고만 거의 계속 단식 내내 그분들하고만 같이 가시는 모습만 나왔잖아요. 김진태 의원은 중도 보수와 통합하면 태극기 부대나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투표장 안 갈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투표장에서 네. 두고 보면 결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황 대표님이 사실 지금 외연확대에 공을 세우셔야 되는 타이밍에 네. 이 외연확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네. 될 문제다 이거죠. 자, 저는 황교안 네. 대표가 뭐 성공한 단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한 단식 같은데 박지원 의원께서도 삭발 단식 의원직 총사퇴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공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부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황교안의 위기다. 네. 그래서 그 위기과 의견이 똑같. 그 네. 위기를 일순간. 그건 나중에 다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일순간 네. 개인의 승리는 개인의 위기는 이걸로 넘겼는데 네. 일순간 네. 넘기긴 해 보여요. 네. 국가적 위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김재현 네. 의원이 뭐 그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네. 말은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런 소소한 그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목표를 걸고 있는 패스트트랙 저지라든가 공수처 반대 이런 것을 네. 목표로 단식을 했는데 그것을 성공할지는 글쎄 미지수인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장 구성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부터 정광훈 목사까지 보겠습니다. 어렵게 단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욕설이 많아서 저희가 편집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식으로 고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착각했는데 도리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갑니다. 뒤에 원유철 의원이 있고요. 잘 들리지가 않죠. 가장 오래 맞는 사람은 단연 정광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여러분들을 주사파걸로 불러도 뭐 되잖아요. 저는 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금식할 때 천사들이 도와준 것처럼 밥은 더 쏟아야 된다. 정광훈 목사 물론 저 굉장히 힘들어할 상황이라서 황교안 대표가 저 당시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는 30분 머물고 야권의 진보진영의 심상정 대표는 당대표인데 1, 2분 머물러요.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끊임없이 황교안 대표 주변에서 지금 맴돌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도 정광훈 목사가 만든 뭐 무대에도 올라가고 절친처럼 보여요. 근데 단식을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 총선 승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분과 같이 해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당장 이해원 의원님 얼굴부터 좀 찡그러지잖아요. 네. 좀. 아마 저런 게 거의 매일 지금 저런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답답한 건 이해원 의원님이나 다른 중도 측의 보수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떠세요? 이제 보수가 저런 모습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보수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연 좋은가 그런 걱정들이 있죠. 있는데 네. 아까 1분과 30분의 차이는 저는 그거는 뭐 황 대표님이 결정하신 문제가 아니고 황 대표님은 지금 뭐 거의 의식도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 결정했다기보다는 그 차이를 결국은 이제 심상정 대표와 정광훈 목사님 두 분 스스로가 황 대표님에게 보여주는 애정과 관심의 차이고 네. 자기들이 결정한 거죠. 네. 네, 황 대표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정광훈 목사의 애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황 대단하죠. 네. 네. 그렇지만 당을 합치진 않아요. 네. 원하시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잠시 후에 두 분 나가시고 다른 전문가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변혁에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개정을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겠다. 기정사실 이걸 먼저 물어봐야겠군요. 나머지 네 당과 어떻게든 의원수, 의석수를 조율해서 선거법 처리를 시도하실 거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상정해서 시도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수정안에 수정안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스텝 바이 스텝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제1야당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방망이를 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공수처법을 찬성해주고 선거법을 막자라는 이제 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네. 선거법은 역사상 보면 88년도 민정당 시절인가요? 그때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거 날치기 처리한 것 이외에는 그 이외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한다면 하실 거예요? 아,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다 변혁에서는 공식적으로 정한 건데요. 네. 이제 이런 거죠.
선거법이라는 게 어쨌든 게임의 규칙이니까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돼야지 갑자기 합의도 없이 저쪽 골대는 조그맣게 만들고 이쪽 골대는 넓게 만들고 이런 거를 그냥 날치기 또는 이제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느냐 네. 합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니까 합의된 안이 올라가면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죠. 합의 없이 안을 독자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때 필리버스터를 네. 한다는 얘기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불법이 아닌 모든 일은 다 동원해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죠. 네, 과거의 필리버스터 사례 영상으로 본 다음에 다시 여쭤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 최초였습니다. 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서 결국 동료 의원의 구속 동의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네. 2016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냈는데요. 민주당 의원 38명이 참여해서 192시간을 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었답니다. 김광진 의원이었네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아유. 우리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져봐야 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당시 강기정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에 지금 저 정무수석이죠. 감정에 복받쳐서 울기도 했고요. 네. 앞서서 나가니 산자였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익스 네.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 결국 뭐 수싸움에서 밀린 민주당 법안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때 몇 시간 하셨어요, 의원님은? 제가 11시간 39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계속 서 있는 겁니까? 화장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잠깐 빼줍니까? 아니, 뒤에서 가라고는 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는 계속 했어요. 식사도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스 같은 거라도 좀 이온 음료라도 좀 마시면서 합니까? 제가 기억해보니까 네. 그 전에 화장실 여러 번 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네. 올라가서 화장실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법안은 못 막았지만 한 달 뒤에 결과적으로 뭐 영향이 있었을까요? 한 달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어요 그때. 국회 방송 시청률이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기록했고. 아 그때. 저희가 그때 야당 방송에서 중계를 안 해주니까. 예, 야당이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야당에 대한 존재감. 박가바는 국회의원들도 있네. 네. 그래서 저희 당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기여한 바가 있죠. 합법적이고. 그럼 국민들에게... 이번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당 이미지, 국민들 여론 네.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합법적이고 국민들에게 야 저걸 합법적으로 막아보려고 의원들이 정말 예스구나 하는 예. 걸 보여줄 수는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막긴 힘들어요, 법안을. 아, 이분들도 막지는 못하셨잖아요. 네. 필리버스터라는 게 막기는 어렵습니다. 네. 막기는 어렵지만 왜 반대하며. 그다음에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열 문장을 얘기하면 그중에 언론이 따고 싶은 것만 따서 쓰시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네. 생중계하고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네. 왜 이게 이렇게 절박한 문제며 대한민국에 이게 왜 중요하며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도 정확하게 전달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구나 하는 열정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네, 이건 간단하게요. 뒤에 저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라 오시는 분들께 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페트 법안이 지역구가 225로 줄여놨고 비례가 준 연동형 비례로 해서 75명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대한신당이나 특히 지역계 의원들, 호남계 의원들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지역구 의원 줄어들어서. 네. 결론적으로 비례를 다시 확 줄여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 또 정의당이 그러려고 이렇게 했느냐 이럴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수정안이 계속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40대 60이냐 네. 250대 50이냐 네. 이렇게 이제 수정을 네. 가는 이유는 네. 원래 원안도 있지만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나 뭐 변화와 혁신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어쨌든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은 계속 나올 것 같고 네. 제 느낌으로는 240대 60이든지 250대 50이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뭐 원래 원안보다는 좀 느덕이다 아니, 이런 욕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250대 50 유력한 것 같아요. 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운데 250대 50이면 보십시오.
비례대표 3석 늘어납니다. 정의당이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연동형 그래도 이제 연동형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표를 예를 들어 10% 얻는다면 절반 반영해 주니까 원래 10%면 300명의 10%에서 30석을 무조건 정의당 보장해 줘야 되는데 반만 하니까 15석은 정의당이 가져가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죠.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네. 250대 550이든 뭐든 간에 네. 관계없이 10%를 받았어요. 10%를 받았어요. 네. 100% 연동형이면 30석을 가져갑니다. 30석을 보장해 주는 건데. 지역구 의석이 한 석이 없으면 비례대표의 5분의 3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네. 50으로 한다면. 그런데 50% 연동형이기 때문에 15석이 보장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의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거죠. 굉장히 약진하는 거죠. 약진하는 거고 네. 정의당이 이 정도 아니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미 225대 75 이 안은 이제 거의 얘기가 안 되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물 건너 간 거예요. 네. 물 건너 간 거기 때문에 250대 50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죠. 상정 처리한다고 일보가 딱 뜨면 KBS 뉴스에 일보가 딱 뜨면 변혁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이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250대 50이면 혹시 변혁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죠. 아 근데 이제 자한당 입장이 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합의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네. 밉거나 곱거나 간에 메이저 플레이어 아니에요? 메이저 플레이어가 죽어도 반대하는 것을 네. 상정 처리 밀어붙이게 되면 그건 네. 쉽지 않은 얘기죠. 자유한국당과 네. 상당히 부드러워진 관계 같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얘기는 저희가 1년 전부터 하던 네. 얘기예요. 아, 네. 자, 그 상황이 진짜 발생하면 또 여쭤볼게요. 하나 네. 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전에 북미회담이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회담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미 당국의 의견을 냈나 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번에 방미 갔다 와서 의총에서 설명하면서 이번에 방미 미국 방문하면서 원내대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나 원내는 그 전에 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청와대 입장까지 나와 있습니까? 볼까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네.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뭐 저 자른 자체가 적절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이전에 네. 그 심정을 10분 이해하고요. 근데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솔직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비핵화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 회담 하나로 지방선거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잖아요. 반전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얘기 안 하고 네. 저런 우려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별로 적절치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을지 그게 또 이제 영어로 번역됐을 텐데 네. 또 나 원내가 영어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참 야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불리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총선 전에 북미 대화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죠. 하늘과 네. 땅 차이죠. 저는 우선 이 발언 듣자마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그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주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 위원장이 노벨상 달라고 로비는 받아봤어도 주지 말라는 네. 로비는 처음 받아봤다. 국제적 망신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보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신북풍성 반국익적 망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해무익한 거고요. 설령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뱉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네.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못 참고 발설할 나머지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엄청 이것도 까먹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백해 무익한 발언.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규명되기 전에 저렇게 막 서로 오바해서 양쪽이 난타전을 벌이는 거는 하여튼 유감입니다. 이게 서로에게 네.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언이 어떤 워딩으로 됐는지를 알고 나서 비판할 것 비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점은 다를 수 있으나 주장이. 아니, 시점도 그렇고 그런데 발언 자체도 본인이 다르죠. 그런 말을 했다고는 지금 실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원내가 의총에서 말한 것이 전해지면서 그렇습니다. 이 일이 드러났습니다. 예. 아니 이제 나원내 자체는 지금 얘기가 굉장히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 정도면 그 정도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효과가 있으니까 하라 하지 말라 했다면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자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어떤 어휘를 써서 말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 그러면 내년 4월 15일 총선 전에 예컨대 3월 달에 북미 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반대하십니까? 아니, 총선에 영향 주니까. 어떤 회담이냐가 다른 거죠. 네.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총선 전날이라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으면서 이벤트용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홍보용 쇼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 총선에 영향 주려고 날짜 잡겠습니까? 아니 뭐 총선에 영향 주려고는 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 정부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간절함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간절함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은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